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그렇게 좋다고 하죠.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제 와서 새 제품을 구매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요. 중고로 에어팟 프로를 구해봤습니다. 요즘 차입팟들이 워낙 잘 나와서 혹시나 잘 만든 카피 제품이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상자를 보면 다행히 카피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케이스를 열어보면 내부가 참 볼만합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철가루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에어팟에 붙어 있는 철가루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보통 우리 주변에 철가루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데요. 에어팟에 붙어 있는 철가루를 보면 철가루가 이렇게 많았나 새삼 놀라게 됩니다. 철가루 방지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으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데요. 철가루가 많다는 사실보다는 프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어차피 팔리는데 뭐 배짱 장사인 거죠. 이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1000원짜리 메이크업용 브러쉬인데요. 이걸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철가루가 아주 강력하네요. 붓으로 제거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지? 그럼 2단계 방법을 사용해 보죠. 에어팟 철가루를 제거하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알콜 리무버와 면봉을 준비해 주세요. 면봉에 리무버를 묻혀서 내부를 살살 닦아주면 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붓으로 터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네요. 처음과 비교해보면 좀 더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그래도 철가루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럼 3단계로 한번 넘어가보죠. 3단계는 조각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에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접착제를 잘라서 뭉친 다음 내부의 철가루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죠. 오, 효과가 상당히 좋네요. 그래도 내부가 좀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입니다. 몇천 원의 비용으로 이렇게 철가루를 제거할 수 있다니 상당히 경제적인데요. 그래도 철가루가 보이는데요. 이건 칼로 긁어낸다고 하는데 케이스에 상처가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선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칼을 사용하면 철가루가 모두 빠지긴 하지만 상처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철가루가 모두 정리되었다면 마지막으로는 매직블럭으로 케이스에 남아있는 때를 말끔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와, 처음 상태랑 비교를 해보면 같은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철가루 방지 스티커를 붙여야겠지만 이렇게 종종 관리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제품은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각인을 한번 없애볼까요? 아쉽지만 칼로 긁어내지 않는 이상 각인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중고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각인을 지울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케이스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각인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케이스 커버로 각인을 가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